다음에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환경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빚어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1968년 미국의 미생물학자 하딘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언스라는 학술 저널에 기고한 논문의 제목이에요. 그 뒤에는 이 환경의 비극을 나타내는 거의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죠. 사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구 폭발의 문제였어요. 환경오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출산율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결국 이 지구는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런 공간으로 될 것이다. 이 지구라는 이 commons, 공유지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인구를 늘리는 바람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런 의미로 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말을 썼어요. 공유주의 비극. 사실 이거는 약간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있는 논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의도는. 그건 출산율이 높은 제3제국을 겨냥한 글이라고. 사실 선진국은 이미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구 폭발이라는 문제는 사실 관계가 없죠. 그러나 그 후에 이 환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표해서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서 공유주의 비극이란 말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강이 오염됐다. 만약에 한강이 주인이 있다면 오염물질을 버리는 사람을 일일이 적발해가지고 처벌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오염물질을 갖다 버리고 그 결과 한강이 오염되는 것이죠. 그 공유주의 비극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막화예요. 그 지금 그 요새 TV에 보면 뭐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나무도 심어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과도하게 동물을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초지마저 이제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땅에 일정한 주인이 있다면 너무 많은 짐승을 풀어놓는 거를 막을 테죠. 근데 아무 주인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선 더 많은 가축을 키우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풀어놓고 그 결과 사막화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TV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카슈미어 그 털을 생산하는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는 사막화를 더욱더 다른 짐승보다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그 보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이나 다른 짐승들은 그 풀이 이렇게 나오면 풀그 잎만 먹는데 이 카시미어 염소는 뿌리까지 뽑아먹는 거예요. 보면 마른 땅에 그 마른 그 풀이 몇폭 있는데 그걸 뿌리째 뽑아먹다. 그러니까 이 사막화는 아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 발전과 환경 문제가 어떤 연관을 갖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오염의 문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발생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 환경 오염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그 사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골치를 앓은 것이 그러면 16세기, 17세기부터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환경 문제는 기원전 1세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기원전 1세기의 로마 제국에서 심각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의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고고학적 그 자료를 발굴해서 판정을 내린 거죠. 그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상수하수가 섞여서 내려갔을 테니까 강 하류에 있는 그 도시는 그 들어온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겠죠. 대기오염이 심각했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이그 당시에 내린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진 구름이 이 대륙으로 이동해 가지고 저 북아메리카 대륙을 가 가지고 눈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에 가보면 빙하지대가 있고, 빙하지대에 이렇게 심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파내면 2000년 전에 내린 눈에 그 얼음층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걸 분석해보면 다량의 납이 발견돼요. 납.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납 증기를 대량으로 방출할 수 있는 문명이 어디가 있었느냐. 유일한 것이 로마 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방출한 납 증기가 그린란드의 눈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왜 납 증기를 대량으로 방출했느냐. 로마에서는 납 용기를 많이 썼어요. 뭐 항아리라든지 접시라든지 사발이라는 것이 그 납으로 만든 게 많았어요. 우리가 영화 보면 네로 황제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식기를 쓰지만 귀족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 중에서 납 중독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도 납에다 담는데 그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이 포도주가 납 성분을 흡수하죠. 요새 여러분들 크리스탈 그 유리 그릇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안 좋다는 얘기 들잖아요. 왜냐하면 크리스탈에서 그 반짝반짝하는 건 납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렇거든요. 유리 속에. 그래서 그 거기다 그 술 같은 걸 오래 담가놓으면 그 납 성분이 술로 용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런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가 아까우니까 빡빡 긁어먹는 바람에 납 가루도 긁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미친 황제들이 많은 게 그런.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그런 대기가 납에 의해서 오염되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 당시 로마에서는 납 제련 과정에서 방출한 그 납 증기가 문제를 일으켰죠.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가장 끔찍한 그 환경 재앙으로 이해를 둘 수 있는 것은 런던에서 1952년 런던에서 일어난 소위 런던 스모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국 영화 옛날에 흑백 영화 뭐 애수, 워털루 브릿지라는가? 하여튼 그 영화를 보면 안개가 짙게 그 깔린 그 런던에서 그 애인이 서로 만나는 광경 같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런던하면 안개의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요새 런던에 가보면 안개 그렇게 많이 안 끼거든요. 그럼 그때 왜 안개가 끼느냐? 그 당시엔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가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염 물질이 입자가 돼서 안개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도시의 그 공기가 그렇게 악화되어 있던 것의 질이.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지냈죠. 그 위험성을 모르고 지냈죠. 그다 갑자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국 8천 명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 당시 영국 런던의 인구가 내가 보기에 한 200만 정도 될 텐데 거기서 8천 명이 죽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환경재앙이 각지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웃 일본도 엄청난 환경재앙에 시달렸죠. 소위 그 미나마타 병이라는 거, 혹은 이따이따 병이라는 이런 것들.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우리가 이 환경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각성이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 초서부터 이제 환경을 보존하자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우선 환경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문제는 외부성에 의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문제는 보통 상태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런던 스모그 사건도 8천 명이나 죽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다가 갑자기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난 거죠. 세 번째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갖가지 이해 집단의 이익이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보면 개발론자하고 환경보호론자들이 항상 맞붙이시는데 재미있는 거는 알래스카의 어떤 그 습지대에 보면 그 지하에 다량의 그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요. 엄청난. 근데 그 습지에 모기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긴 모기들의 성역이인 거예요. 모스키토 생추어리라고 그래가지고 모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당치가 않은 일이죠. 아 모기 그 성가신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아까운 자원을 놓아둬야 되느냐. 그다음에 미국 서부에 보면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레드우드
혹은 세코이아 이런 나무들. 그걸 이제 벌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재로 팔아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익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개발론자들하고 환경보호론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뭐냐? 첫 번째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규제의 방식. 그러니까 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당신 오염물질을 이 수준 이상으로 방출하면 안 된다라고 규제하는 거죠. 혹은 이런 생산 공정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생산 공정이기 때문에 이걸 써서는 안 된다. 또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를 꼭 달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 자동차 출고 올 때도 여러 가지 그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장치를 달도록 하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신문기사를 보고 조금 분개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에게는 아주 그 오염물질을 엄청난 정도로 저감시켜주는 장치를 달고 한국에서 출고하는 자동차는 그 장치를 달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내가 좀 분개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자동차 그 업체의 변명은 미국은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걸 달지 않으면 팔아먹을 수 없다. 그럼 한국도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폐는 더 튼튼한가? 미국 사람들 보면. 그것은 어딘가 잘못이 있다는 뜻이지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가 개입을 하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행위를 줄이려는 그런 시도. 그것이 환경세죠. 요새 지금 세계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소위 탄소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탄산가스고 그 탄산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부과하자 그래서 세계 지금 각국이 그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뭐 다른 조치도 취하기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온난화의 주범이 탄산가스인 건 분명하지만 온난화의 기여는 또 다른 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요? 우선 첫 번째로 축산업이 온난화에 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어요. 짐승들의 그러니까 소나 그 양들의 트름 방구에 다량의 메탄가스가 포함되는데 그 메탄가스가 상당히 그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요인이에요. 그 탄산가스보다 더 강해요. 그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축산업이 그러고 농업도 그 지구온난화에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논에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뿌글뿌글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그 저 식물들이 썩어가지고 그 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상당한 양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는 과정이 이렇게 단순한 과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정부가 시장 유인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위 오염 면허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요.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 면허가 있듯이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요. 혹은 허가서가 있어요. 라이선스 혹은 퍼밋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정부가 발행하고 시장에서 거래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연합에서는 그 오염 배출 허가서를 거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 CO2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가스와 관련해서 오염 면허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면 그 면허를 반드시 사서 배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을 일정한 수준에 통제하는 거죠. 이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부 개입이 하나의 방식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어떤 경제학자는 정부 개입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 코우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의 그 교수죠. 이 사람이 주장한 명제를 코우즈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 환경오염의 본질은 외부성인데 외부성이 관련된 상황에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효율적인 해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 코우즈 정리예요. 정부가 구태여 개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민간 부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결과보다 더 나쁜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코우즈 정리죠.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외부성이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외부성과 상호, 외부성에는 상호성이라는 어떤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일방이 다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두 측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인 협상을 해서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현대의 그 환경오염 문제를 이 코우즈 정리를 해결한다는 것은 나는 넌센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문제의 경우에 이해 당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벌인다고 할 때 나는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협상을 하겠어요. 또 설사 협상을 한다 해도 협상 과정에 들어가면 역시 힘 있는 측이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 일본에서 그 일본의 신일본 질소 주식회사라는 데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해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을 엄청난 병에 걸리게 했는데, 나중에 보상 규모를 보니까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보상해주고 끝이었어요. 그 주민들은 뼈가 부서지는 그런 그 참담한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5천만 원 주고 끝나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자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코우즈 정리를 현실의 환경 보존의 문제에 적용할 가능성은 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이 코우즈 정리를 상당히 신봉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소수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환경 문제 해결에는 정부 개입이라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봐요. 다만 정부가 개입할 때 이러한 직접적인 규제 방식을 지향하고 시장 메커니즘 이용을 방식, 즉 환경세를 부과한다거나 혹은 오염허가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존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오늘 내가 강의할 것에 다하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어때요? 정부 규제가 있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차이점을 좀. 그러니까 중국의 그 시장경제체제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엔 통제경제체제를 채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경제체제를 이행하면서 아직도 통제경제체제의 잔재가 엄청나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중앙계획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여가면서 일반적으로 상품이 생산되고 거래되는 과정만 시장화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도 완전한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거든요. 그런데 그 루비니 교수가 최근에 중국인 이미 시장의 측면이 많이 강화돼서 그 경착륙을 정부 규제를 통해서 막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만큼 시장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중앙계획당국의 힘이 약화됐다는 뜻이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강화됐다는 것이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강화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보다는 아직도 형편없이 더 중앙계획당국의 입김이 세죠. 예전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시장경제화됐다는 뜻일 거예요. 여기 일로 좀. 아, 이제 마이크 가지고. 저는 정부 실패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 약간 그 정부 실패에 대해서 그 약 부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당? 시장 실패는 그 속성상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나온 제시된 정부 실패 원인은 그게 잘못 운영될 경우에 실패 원인이지 꼭 이게 사실 제한된 정보와 지식, 민간부의 반응, 통제 불가능성은
그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처해 있는 가정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 개입하는 정당성이 시장 실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를 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바꾸는 건데 그 개입의 의도와 다르게 그 효율성이란 기준으로 정부를 평가하는 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드시 정부가 효율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정부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다 이거지. 그런 정부 실패의 원인들이라는 게 물론 정부 자체를 뭐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네는 정부의 경우에는 비효율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건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그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정부 실패가 일어나기에 알맞은 상황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담이지만 그럼 정부의 실패가 더 심각한 문제냐 시장의 실패가 더 심각한 문제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카고 학파와 시카고 학파 아닌 사람과의 그 견해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학파는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 실패는 눈 감아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관점에서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독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점력을 이용해서 소비자 이익에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미국 정부가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미국의 그 관련 경제학자들이 거의 두 캠프로 나눠져서 싸움을 벌인 형국인데 그 당시 시카고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두둔했어요. 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독점력을 남용한 적이 없고 그러한 그 독점력을 발휘한 것의 결과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이득이 됐다 이런 식으로 두둔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정부를 두둔한 경제학자들은 저 사람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고 그래서 이제 그 1심 그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몇 개의 그 작은 회사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사이에서의 어떤 견해차 때문에 그런 입장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학파가 아닌 사람들은 시장 실패를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자네가 말한 것처럼. 정부가 무슨 일이든 취해서 그걸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문제는, 나도 이제 그 캠프의 일원인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정말로 그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정부 개입을 부르짖어 놓고 정부가 개입했을 때는 그 결과를 보고 좌절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장 실패가 존재할 때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지금 시장도 실패했고 정부도 실패했다면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실패들을 치유할 주체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다시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 또 제3의 주체가 나타나서 제3의 주체는 없죠. 전지전능한 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통치해주면 모를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시장과 정부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제3의 주체는 없어요. 시민운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 이상의 그 해법은 난 없다고 봐요. 그런 해법이 있다면 벌써 우리가 찾아냈지. 노상 이렇게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로 시달리고 있겠어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어요. 네.